김건희법이라고 아시죠?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 하이패스입니까? 아마 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시경 종식법 시행하는데 1조 원 이상 들 걸로 보입니다. 46만 6천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60만 원씩 모두 보상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2,796억이 소요가 됩니다. 46만 마리면 1년에 사료값만 2,700억이 듭니다. 이 개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안락사 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사양산업에 폐업 지원을 하는 거에 3천억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건희법이라고 아시죠? 모르겠는데 제가... 개시경 종식법 혹시 네, 모르십니까? 네, 네 그건 예. 압니다. 네. 그게 지금 지난 6월에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아예 김건희법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총리님, 부총리님 꽤 오래 공직생활 하셨죠? 네. 법률명에 이렇게 영부인 성함을 넣어서 부르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네, 뭐 없습니다만. 네. 예, 그리고 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따라서 개시경 종식 기본계획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앞으로 3년간 3천억이 넘는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재부도 지난 8월에 총 사업비 약 3,600억을 예타를 면제를 하셨죠? 네.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산이 프리패스, 하이패스입니까? 뭐 지금 예타 관련돼서 법령의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네, 예타 면제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원용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0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요. 지금 기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면은 아마 이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시경 종식법 시행하는데 1조 원 이상 들 걸로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3년 뒤에 폐업하면 개 한 마리당 20만 원인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지금 당장 폐업하면은 60만 원을 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해요. 지금 46만 6천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60만 원씩 모두 보상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 그러면은 이것만 2,796억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내년 예산은 562억만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다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요.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풀려난 개들 보호비용 예산 책정해 놓으셨습니까? 제가 보호관리비가 있네요. 보니까 네네. 얼마로 돼 있죠? 이게 이건가? 이게 90억으로 돼 있는 숫자인가? 90억으로 돼 있는 걸 보면. 자, 46만 6천 마리입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수용 가능한 개는 6천 마리라고 해요. 46만 마리를 키워야 돼요. 1년에 46만 마리 키우는데 돈이 90억으로 됩니까? 지금 제가 저희가 최소한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사료값만 한 달에 5만 원씩 쓴다라고 그냥 5만 원씩 한 달에 쓴다 그래도 46만 마리면 1년에 사료값만 2,700억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생각하신 겁니까? 이거 이 예산 편성은 아마 농림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 농식품부에서 했을 텐데요. 네, 아 이거 지금 농식품부에서 했다라고 넘어가실 게 아닌게요. 이 네. 개식용 종식위원회에 기재부의 정책조정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46만 마리를 내년에 인수받았다 그러면은 이 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년에 2,700억이 드는데 이 개들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안락사 시키실 겁니까? 안락사를 안 시킨다 그러면 이 개들 보호하는데 1년에 2,700억씩 수명이 다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지금 조단위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하고 있는 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육견 단체들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 재정을 수리 못할 거면 그냥 수명 다할 때까지라도 사육하도록 좀 놔둬라라고 하고 있는 그냥 사육하도록 두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마당이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총리께서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한다 뭐 여러 위원님들한테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부가 할 것과 시장이 할 걸 구분하겠다. 그런데 개식용 산업, 이미 사양산업인데 부총리님, 이렇게 사양산업에 폐업 지원을 하는 거에 3천억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뭐 경제적인 합리성보다는 일단은 이게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육견업계에 계신 분들도 폐업을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사업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 폐업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하셔야죠. 이 보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따져보시고. 네,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